21번 피고, 문제 21번. 야, 선생님이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해설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은 해설 강의를 한 50분, 60분 안에 끝내. 근데 선생님은 능력이 안 돼. 그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모든 지문을 하시면서 한 1시간 안에 끝내시는데, 나는 10문제만 해. 그런데 해설 강의가 한 3시간 정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40회 모의고사 책이 되게 두껍잖아. 그리고 19 플러스 9 책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오늘 선생님의 의도는 해설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40회 모의고사도 하고 19 플러스 9도 하고 이게 원래 내 욕심인데 내 예상에 이거 하다가 오늘 수업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40회 모의고사랑 19 플러스 9 괜히 들고 왔다 하면서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길에 욕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욕은 내가 그냥 감당할게. 알았지? 자, 이제부터 할게. 자, 19번. 아니, 21번부터. 우선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니네들이 나한테 수업 듣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이 아니야.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은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수업 듣는 건 해석이 아니라 해설 강의라고. 해설 강의. 좀 적어볼게. 물론 이 해설 강의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한 해석 그 이상이 무엇이 있다 이 얘기지.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들 눈에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읽히냐면 저게 not A, but B로 보여. not A, but B. 첫 번째 문장이 저게 not A, but B로 보이지 않았다면 21번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네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크리에이티브한 워크 하는 데 제일 먼저 신경을 써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리액티브 워크는 그 다음으로 밀어라. 이거란 말이야. 자, 오늘 신입생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써줄게. 만약 첫 번째 문장이 not A, but B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었다면 너희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훨씬 올라왔을 거야. 근데 우리가 40회 모의고사나 19 플러스 9에서 계속 많이 들었겠지만 이 not A, but B를 but 대신에 let or를 써서 A가 아닙니다. 오히려 B입니다. 이런 식으로 not A, but B의 대용 형태는 정말 많고 영어 문장 자체가 대조, 대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자는 거랑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문장 속에서 같이 병기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구조를 글을 읽는 사람한테 인식을 줌으로써 아, 이건 절대 해야 되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대조 대립의 서술 방식은 우리나라 기출문제, 토플, 토익 모든 영어에서 다 있는 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대조대립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보지 못했다면 사실상 그게 베이직, 영어의 기본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거라고 좀 보면 되는 거야. 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두 개의 표현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문맥은 시작이 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창조적인 일에 집중해. 남들이 너한테 연락하라는 거 자꾸 반응하는 거 나중에 하란 말이야. 이런 식인 거지. 그럼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건데, 자, 1번이 그거였고, 그다음 2번. 이거는 뭐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 해석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의 구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로 이게 해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하나의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걸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문장이라는 건 주변 문장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쓰여 있지 않는 것도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의역이야. 이거 역시 베이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이번에 6평에서 이거를 잘못 읽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걸 넘어서 아, 정말 중요한 기본을 내가 놓친 거 아닌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해설 강의를 한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요 문장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땐 너희들이 어떻게 읽어야지 되냐면 네가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되는 창의적인 웍 그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large chunk time everyday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block off 꺼버려라.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었던 large chunk time everyday하고 똑같은 게 전화나 이메일 꺼버려라. 꺼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빨간 펜에서 빨간 펜으로 화살표를 내리면 그게 이제 주제문의 흐름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파란색에서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내리면 이거는 이 글의 반주제인 거지. 저런 거는 뒤로 밀어라. 그런 걸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니네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번에 6평 시험 칠때이 21번에서 첫 번째 문장에 그렇게 문장이 시작이 됐는지 그 문맥을 잡고 읽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로 뒷문장에서 이제는 이두 문장도 너희들 눈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나는 옛날에 frustrated한 라이터였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크리에이티브 웍을 하는 라이터가 아니라 이거를 퍼스트로 하고 이거를 세컨드로 하는 사람 그게 frustrated 웍이었단 얘기라고. 그런 작가니까 내가 frustrated였단 얘기고 바로 뒷문장 여기 봐. 나를 생산적인 라이터로 만들어줬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Making this switch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엔 이게 first고 이게 second였는데 이걸 first라고 이걸 second로 그렇게 바꿔 그걸 갖다가 Making this switch 이렇게 말해준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여기로 올라가. 저 문장도 나데이 법비가는 대조대립을 이용한 거야. 나는 옛날에 frustrated 했는데 이제 productive 됐어요. Not A, but B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다시 선생님이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해석이라고 그랬어. 해설강이라고 그랬어. 해설강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하는 거라면 어여봐 어여 6평 시험지 가져왔어? 그래. 이쪽으로 앉아야 돼? 왜 앉는지 알지? 내 배가 가려? 여기 봐. 내가 자세하게 색깔로 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도 이해해줘. 알았지? 연기. 여기 봐봐. 그러니까 그냥 해석본을 선생님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잠깐 쉬고 2교시 끝나고 잠깐 쉴 건데 해석본 옆에 피고해도 돼. 해설 강의는 해석을 넘는 걸 배우는 거야. 이제 계속 갈게. 그리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할 테니까 내 필기 원칙 알지? 요게 주제문이고 이제 요게 반주제 이런 얘기야. 자, 계속 가볼게. 그럼 이제 바로 이 뒷문장 보자고. 이 뒷문장도 이중부정을 썼어. 이중부정에 하루라도 이거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가 생기는 거냐면 String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해. 내가 이메일 보내고 전화했잖아. 이런 일 없이는 하루도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String people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액트 워크를 하면서 우리의 크리에이트 워크를 방해하고 있어 라는 문장의 지문이야. 그리고 위에 있었던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하루라도 뭘 하고 싶냐면 라이트 아티클을 하고 싶고 블로그 포스트를 하고 싶고 북 챕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맨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지문 자체가 대조 대립 관계를 저걸 계속 보여주면서 서술되고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번 6평에서 저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니네가 그렇게 읽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읽었잖아? 자, 칠판 잠깐 볼까? 니네 이 정도까지 읽었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하부터는 너희들의 해석이 이제 상당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문맥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이지. 저런 가속도를 선생님이 19 플러스 9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19 플러스 9 수업에서 독해의 흐름이라는 건 자,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봐. 내가 두 가지를 그려줄게.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문명을 못 잡았을 때 흐름이 이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중간까지 선생님이 이제 문맥을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기를 굳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필기하는 게 너희들한테 눈에 거슬릴 수 있어. 이제 좀 가속도 붙여서 한번 해볼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과거야. 여기 봐. 여기 시제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 시제지? 옛날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하고 과거를 지금 대립시키면서 이 사람은 지금 임팩트를 주는 거야. 대조 대립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야, 내가 너한테 이메일 전에, 아니, 내가 너한테 이메일 2시간 전에 보냈잖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걸 무시하기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By definition 뒷문장에서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디스 어프로치를 너희들은 이걸 주제문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돼, 6평에서. 근데 여기서 잠깐 필기하지 말고, 디스 어프로치가 주제문이 되는 거는 디스 어프로치만 딱 읽고 이게 주제문이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야. 디스 어프로치가 주제문이 되는 건 바로 뒤에 이 단어 때문에 그래. against 뒤에 걸려있는 말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고, 다시 또 어디에 반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압박감을 가하는 거에 반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리액티브 워크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디스 어프로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에 집중하고 이걸 무시하는. 여기서 얘가 주제문이 된다라는 건 이거를 읽고 주제문을 아는 게 아니라 against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들 때문에 아는 거라고. 이게 바로 해석의 기초라고 그랬잖아. 해석이라는 건 단순히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에 단순 합의 해석이 아니라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과 단어들 사이의 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against 때문에 얘가 주점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계속 갈게.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기초 구문인데 it하고 takes가 함께 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로 해석해야지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빨리 가로묶어. 이거 묶어준 다음에 필요하다로. 자, 했어? 자, 그럼 이제 칠판 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MT 박스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평가원은 위대하다 생각했어. 나 좀 적어줄게 여기다가. 자, 평가원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데, 와, 난 이거 보면서 40회 모의고사를 내가 정말 정성껏 심도를 다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평가원은 역시 평가원이다.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자, 봐. 대단한 윌파워가 필요합니다. 스위치 오프 더 월드를 끄기 위해서는요. 그럼 여기서 스위치 오프라는 말 때문에 뒤에 있는 더 월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잖아. 그지? 자, 바로 뒷문장 읽을게. 심지어 어느 한 시간 정도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가끔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비교급 벤을 기준으로 해서 니네 비교급은 같은 형태만 비교하는 거 알지? 그러면 비교급을 해석을 하는 기초는 비교급은 같은 형태만 비교하니까 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된 앞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비교급의 구문의 기초거든. 다시 된 뒤에 형태를 보고 된 앞에서 그 형태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 뒷문장에서 텅 빈 인박스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너의 꿈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겠지? 그런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 그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문장이거든? 자, 그럼 이 문장 봐봐. 앞에 봐. 여기 더 월드 있지?
나는 이게 보면서 야, 이게 평가원이 이렇게 학생들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게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월드만 봤을 땐 상당히 큰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서 스몰띵이라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별것 아닌 일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라는 얘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더 스몰띵이라는 건 별것 아닌 일이라는 얘기인데, 이 글의 문맥은 이 세상은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별것 아닌 걸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월드? 엄청 큰 개념인데? 스몰띵? 아주 작은 거잖아. 저거 두 개가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걸 애들이 시험장에서 과연 이거를 이게 둘이 같은 거라는 걸 이게 인식하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할수 있었을까? 본질적은 영어 실력적인 면에서 말이야. 그거 보면서 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이 문단에선 기능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저런 질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밑줄 친 의미를 뽑았다는 거를 보면서 4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었던 내 입장으로서는 평가는 진짜 대단하다. 정말 문제 앞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당연히 이제 엠티 박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엠티 박스라는 걸 얘기하는 건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전해서 절대로 고르지 말아야지 되는 거는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엠티 박스는 너 말고 남이라는 뜻이야. 남을 골라야 되는 거야. 남. 절대로 너 위주의 크리에이티브, yourself. 이걸 절대 고르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other people의 demands에 만족시키다. 그래서 이게 저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저 위로 올라갈까? 저 위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 해설했는데 하나 해설했는데 지금 30분 걸렸거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지문에서의 가장 핵심은 시작점부터가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통해서 저게 대조 대립 관계로 이제 흘러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캐치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사실상 정답 맞히기가 좀 힘들었었던 지문이고 그다음에 밑줄이든 빈칸이든 빈칸 주변에서의 해석이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이 월드하고 스몰띵 그게 엠티 박스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엠티 박스는 당연히 뭐냐면 니네 카카오톡 할줄 알지? 카카오톡에서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1또 10개 답변하였으면 빨간색 10, 10 이렇게 뜨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읽으면 그게 엠티 박스가 된단 말이야. 즉 그거는 주변에 대한 리액티브 워크에 대한 뭐 이런 얘기였지. 21번 해설 강의는 이 정도 할게.